5만원짜리 한 개 빼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예. 근데 예? 또 빼준다고? 그렇게 맛있어. 오빠 오빠 이럴 때 우리 거지가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 하고 택배비. 오빠 이거 택배비. 택배비 오빠도 오빠하고 두 분이서 친한 것 같아? 응. 오빠는 20대잖아. 2대? 어떻게 오빠 여기서 받을까? 여기서 택배비 받을까? 오빠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택배비 하나만 주면 됩니다. 예. 빨리 빼. 하나 빼. 오빠 이럴 때 기도 줄 때. 아, 나 오빠 또 너무. 그래, 너 오빠 빼갖고 좀. 오빠 나는 옆에 서 있으니까 부끄러워. 막 도망갔어. 왜냐면 자꾸 뭘 빼라고 그랬으니까 성가셔가지고. 오빠 어떻게 해? 빼. 빨리 오빠 하나 빼라. 오빠 어차피 주는 김에 하나만 줄게. 언니랑 같이 왔어? 누나 왔어? 누나 오면 그렇게 하면 오빠 벌써 지금도 누나 말을 들어? 친누나야? 됐어. 오빠가 택배를 맞춰야 돼. 여러분들 좋아하는 노래 뭐 있어요? 좋아하는 노래에서 제가 또 한 서너 곡 하고 또 다른 품바님들 모셔드리고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다 좋아해? 오빠 붉은 입술 이런 거 좋아하세요? 붉은 입술? 나 이제 이쪽으로 왔어. 오빠 붉은 입술 좋아해. 그래 그거 안 거 있어? 그래 붉은 입술 하나 맞췄어. 난 오빠 이제 이쪽 오빠 천쪽 오빠야 이제 갔어. 이제 냅두고 붉은 입술 하나 맞추세요. 붉은 입술 오빠 택배비 주고 가. 알았지? 알았지? 예, 혼자 줘 드릴까? 예. 택배비는 만 원씩만 받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택배비 만 원이 됩니다. 오빠가 책임지고 받아온 것 같아.
아이고 감사합니다. 복걸로는 뭐 어디가 버렸대? 영심이 좀 하냐. 네, 여러분 이 세상에 무엇이 중요하냐고 어떤 가수가 애쳐서 부르는데요. 무엇이 중요한데라는 노래가 또 있어요. 아침마당의 오연승이 가지고 여러분들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있는 우리 임영웅 씨가 부르는 가수. 무엇이 중요한디?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 많이 하시기 바라면서 제가 무엇이 중요한디? 임영웅 씨가 부르는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물어보니까 사랑이래. 오빠 이 세상에 살면서 무엇이 중요해요? 사랑이지? 정답은 바로 사랑이라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제가 그 노래 또 한 곡 보내드리겠습니다. 무엇이 중요한디? 임영웅 씨가 가수 임영웅 씨 가수가 부르는 임영웅 씨의 가수. 아이 말이 꼬이네. 임영웅 가수 임영웅의 노래. 자, 멋이 중헌디 임영웅. 멋이 중헌디 정답은 바로 사랑이라고. 멋이 중헌디 임영웅. 멋이 중헌디 임영웅. 잘생겼어요. 어? 총각 가수라고 하더라고. 야 안정순은 정순아. 예, 아주 총각 가수인데 노래를 너무 잘하더라고. 아침마당을 부르는데 뿅 갔어. 내가 뿅 갔어. 그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다 배워갖고 불렀으면 좋겠어. 그래서 임영웅 씨 가수 멋이 중헌디 음악 주세요. 멋이 중헌디
지내. 세상에. 우리 오빠들이 저쪽 우리 큰언니도 그리고 미라보러 가시네. 맛있게 드세요. 저기 미라비 가신 우리 큰 오빠 맛있게 드세요. 안 그런 거예요? 예, 맛있게 드시라고. 오빠 맛있게 드세요. 거기 못가 근무 시간 너무나. 아, 콜콜 잘한다고 고맙습니다. 예, 또 잡수고 일로 오시면 같이 놀게. 예, 여러분 사랑을 나눌 때는 어떻게 나눠요? 이런 노래가 또 있네. 계단을 타고 한 발 올라가면 어느 천년에 올라가니? 그래서 엘리베이터 쭉 타고 올라가라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라는 노래가 있어요. 한번 그 노래도 한번 여러분 배워보세요. 엄청 멋있잖아요, 제목이. 사랑을 할 때는 걸음으로 터벅터벅 오지 말고 엘리베이터를 쭉 타고 와서 빨리 사랑하자 이런 노래가 있는데 그런 노래도 한번 제가 들려볼게요. 사랑 엘리베이터. 아이고,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여러분 사랑을 할 때는 계단 말고 엘리베이터 쭉 타고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있는 박금숙이 노래 애타는 사람 한곡 하고 이제 우리 다른 분또 다른 품반에 모셔드리겠습니다. 누가 나오실 거예요? 네, 단장님 나오실 거예요. 단장 먼저 한숨도 못 주무셨다며요. 자시오? 진짜 자시오? 네, 박금숙이 타이틀곡 애타는 사람 보내드리겠습니다. 차렷 정중하게 경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돌핀.